100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6만 명, 일본에서는 1만 5천 명, 우리나라도 2천 명을 넘어섰다. 100세인들은 이제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나고 있다. 영등포 노인들에게 100세인이 될 수 있을지 물어봤다. 100세가 사는 데는 우선 규칙적인 운동하고 조금 알코올로 타는 거. 조금 알코. 우리 나이 뭐 100살까지 살기를 바라겠어. 죽는 것은 태어난 거고 건강하다 죽으려면은 몸을 운동을 많이 해야죠.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지금도 죽고 싶은데. 아이 당뇨병을 오래 앓으니까 힘들어서 그냥 지금도 죽는 것만 그냥 빠르게 생각하지 오래 살 욕심은 없어요. 건강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100세 장수의 꿈을 꿀 것이다. 장수의 비밀,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임복숙 할머니는 오늘도 아들을 따라 논으로 나섰다. 젊은 사람도 걷기 힘든 논두렁길을 단숨에 걸어와서는 꼼꼼하게 모를 심는다. 도와주시는 건데 제가 못하게요, 못하게. 노인이라 몸도 다칠까 봐 못하게 하는데 나 멀리 장애도 가셔불고 들에다 가서 일도 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못하게 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우리는 못 가게 있다고 하지만 너희 그렇게 알아주더라 아니요. 아 가뚱아줌이 아프다고 형님이 아프다고 이제 농지업체로 어머니를 모시고 보내가지고 모시고 주는 것 같다. 아고 천치도 없게. 아무리 말려도 쉬지 않고 일하는 할머니 때문에 부부 싸움이 날 정도다. 전 아픈 곳을 당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화내는 것도 잠시. 며느리는 할머니 옆에 다정하게 앉았다. 낮 동안의 무료한 시간을 함께 성경책을 읽으며 보낸다. 이렇게 고부가 같이 산 지 벌써 47년이다. 100세 노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임복숙 할머니는 글자도 독학으로 깨우쳐서 읽는다. 참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아이고 내가 젊은 내가 히얼턴디 노인을 허게 저렇게 툰다 싶으면 속에서 그냥 백이시 후회도 나고 누가 뭐라고 할까 못할까 내가 내 성질에 후회가 나고 웬만하면은 안 그리할텐디 싶고. 전날 비가 내렸다. 할머니는 몰래 혼자 뒷산에 올랐다. 자신만이 아는 곳에 있는 고사리와 죽순을 캐기 위해서다. 미끄러운 산길을 지팡이 하나 짚고 어느덧 할머니는 산 언덕까지 올랐다. 어떻게 찾아내는지 고사리 있는 곳마다 할머니의 손이 닿는다. 할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어느덧 고사리 한 바구니를 캐담았다. 아이고 미련이 잔소리 안 없지? 아이고 잔소리 징그러운 사람이야 그. 누가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데? 몰라 나 잔소리 안 해.
구겨 묵은 소리지, 입살이 있다 소리. 아이고, 진짜. 그래? 걱정하는 며느리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며느리 잔소리가 여간 심란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몸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산으로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비 온 후 죽순과 고사리가 나는 걸 아는데 그걸 안 딸 수는 없는 일이다. 예불에 뭐 먹어? 이거 미 고사리 기다. 또 부셨네. 이거 부셨어. 이렇게 죽순 한 다발을 만들어 한 손에 짊어지고 내려온다. 아니 노인 게 밥심이시기나 야 그런 게 그시경 많이 뭐 잡술 때는 좀 덜 잡수고 앙딴 잡술 때는 이놈 잡수고 더 잡다 이렇게 똑같이 그냥 돼서 드려. 네 우리 아들 임복숙 할머니는 하루 종일 많이 움직이는 만큼 식사량도 많다. 75세 권장량보다 1000kcal나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다. 죽순 삶아? 삶아서 가서는. 어디 가지 말라고요. 밭에 가시지 말라고. 자빠지면 낙상하게 되면 다리 다친 게. 밭에 가시지 말고. 집에 가지 있어 그냥. 응? 자꾸 나가시려고 그래요. 가만히 이제 집에서만 떠나주면 하시게. 김영이 좋으신 게 밤낮 밭에만 가시려고 있어. 놈들이 여기야. 응? 놈들이 여기야. 특별한 영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밥 구워 후 남을 유주의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애할머니는 이 양반 어머니는 야들 한나 아버지는 3명이었고 쉬운 일곱에 할머니 집안은 장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도 80세까지 사셨고 형제들도 평균 70세 이상 살았다. 그러나 자식들은 단명한 경우가 많다. 할머니의 100세 장수는 비단 유전자 영향만은 아닌 것 같다. 지난 4월, 백황금 할아버지네 앞마당은 잘 익은 매실이 한가득이다. 할아버지는 오전 내내 쪼그리고 앉아 매실을 골라담기에 바쁘다. 평생을 농사일에 바쳤던 할아버지의 거친 손. 굽은 허리를 하고서도 할아버지는 한시도 쉴 줄을 모른다. 80대까지도 지게로 나무를 한 짐씩 날랐을 만큼 정정했다.